국민열쇠 40억, 네 돈이면 이렇게 쓰겠니? 윤석열 대통령은 압수수색, 수사만 좋아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웬걸, 외국 여행도 이 못지않게 좋아하나 봅니다. 올해 정상외교 예산이 작년에 국회를 통과한 249억 원, 추가로 예비비로 329억 원이 편성돼 총 578억 원을 쓸 예정이랍니다. 성과가 있는 국익 외교에 쓰는 비용이라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를 생각하면 먼저 떠오르는 단어는 외교 참사, 욕설 외교, 바이든 날리면 국익 추구하는 정반대의 국익 손실만 떠오릅니다. 국민 혈세인 세금은 1년에 578억 원을 펑펑 쓰고 국가 미래가 걸린 R&D 예산은 싹둑싹둑 잘라낸 이 정부의 정상 외교가 정상입니까? 최근 대통령 정상 외교 예산은 2018년 246억, 2019년 234억 원, 코로나19 팬데믹 때는 2020년 19억 4천만 원, 2021년 192억 8천만 원, 2022년 261억 9천만 원이었는데 이에 비하면 올해 윤석열 대통령의 578억 원은 역대급으로 비대한 예산입니다. 국민들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고물가 고금리에 시달리는데 대통령 부부는 외국에 나가서 쇼핑도 하고 좋은 구경도 하고 맛난 음식 먹으니 좋으시겠습니다. 이게 다 국민 열세입니다. 고 정주영 회장이 네 돈이라면